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맞아 부산 경남에선 각종 행사와 공연이 계획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외부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사람들은 실내로 몰렸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가 썰렁하기만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큰 잔치가 계획됐지만 강한 비바람에 결국 취소된 겁니다. 그동안 매진을 기록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경기는 물론 NC 다이노스의 경기도 우천 취소됐습니다. 갈 곳 잃은 사람들은 실내로 몰렸습니다. 옛 근대 건물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당초 용두산 공원에서 마련됐던 행사지만 궂은 날씨에 실내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학생들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문제를 척척 풀어냅니다. 정답은 3번 한국스포입니다. 최종 우승자가 나오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서 경쟁심이 생겨서 더 잘 된 것 같고요. 부산항에서 출발했다는 걸 보고 제 자신이 부산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저 멀리 역사책에서만 보던 조선통신사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승선하자 취타대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실내에선 한국 전통악기인 사물놀이와 무용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모집 2분 만에 마감된 조선통신사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백길 탐방 체험입니다. 비바람 부는 궂은 날씨에도 40여 명의 가족들이 배에 올라타서 조선통신사의 출항지였던 부산항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원래 조선통신사를 잘 몰랐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더 잘하게 되고 재밌게 배웠어요. 비 내리는 궂은 날씨가 아쉬웠지만 아이들은 가족들과 저마다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